안녕하세요. 또바이 가역입니다. 오늘 핑크팁소 이 아이를 뿌리가 바싹 말라있고 위에는 자꾸 이렇게 떡잎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훑어봤더니 이 밑에가 바싹 말라있어서 제가 물에다 하루 종일 담가놨어요. 그랬더니 빳빳해갖고 아주 싱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수독한 흙 팔팔 끓은 물을 커피포트에다 끓여가지고 여기다가 부어서 소독을 시킨 흙입니다. 그리고 여기다가 영양제, 영양제를 조금 뿌려놨어요. 미리 흙 속에다가. 마늘을 씹어 올리고 뿌리만 살짝 뽑아 놓을 겁니다. 가을인데도 색감이 안 나요. 아직 어려서 그런지 색깔이 좀 이쁘게 났으면 좋겠는데 실내에서 있어서 그런가 봐요. 옥상에 갖다 놓고 싶어도 벌레가 다 파먹을까 봐 겁나서 옥상에 못 데리고 간답니다. 그래서 여기 안에서 햇빛 들어오는 데서 이렇게 하면서 예쁘죠? 이쁘답니다. 이쁘세요. 핑크팁소입니다. 하나 했고요. 요즘 아이들을 계속 하나하나 딸기마다 살게 됩니다. 그러면은 꼭 있어요. 무슨 아이들이 좀 이렇게 아프려고 하고 뭔가 모르게 기분이 이상하대서 뿌리를 뽑아보면 빠싹 말라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 입장이 누리끼리 하면서 말랑말랑해지면서 병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도대체 깍지도 없는데 왜 그러는가 막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뿌리가 바싹 말린 아이들이 이 위에서 자기가 그거를 목 저기하고 그냥 막 바로 그냥 물러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커피포대에다 물을 팔팔 끓여가지고 이 균을 다 죽인 다음에 식힌 다음에 영양제 좀 뿌려놨다가 이렇게 심었답니다. 이 아이들 어제 다 그렇게 했는데 아주 뽀얘졌어요. 얼굴이 이뻐졌어요. 그래서 요즘 계속 그렇게 실험을 하고 하는데 이런 아이들도 아주 분이 이렇게 분 올라온 거 보세요. 분 다 이 소독한 화분에다가 다시 이렇게 뽑았다 다 심은 아이들이거든요. 완전 달라졌어요. 이거 보세요. 뽀얗게 이렇게
분 올라온 거 보세요. 금기도 돌고요. 그래서 제가 흙을 이제부터는 다 이제 소독해가지고 할 판이에요. 하도 그냥 병이 걸리니까. 그렇게 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늘 보니까 아주 아이들이 얼마나 심심한지 몰라요. 모여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. 건강하시고요.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안녕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